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022년 8월 29일 월요일이네요. 오늘은 더 이코노미스트라는 영국에서 나오는 주간 경제지죠. 여기 나온 기사의 전체 번역을 한번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게 며칠 전에 이제 국내 언론을 타기 시작해서 이거에 관련된 국내 기사, 거기 보면 이제 요약된 내용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저도 그들을 보고 이 기사를 접하게 됐는데, 그 기사들로 충분한 내용이 전달됐다고 봤는데, 원문을 한번 찾아서 봤더니 그 원문에는 일단 번역은 제공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번역 기능이 작동 안 하더라고요. 근데 내용을 좀 천천히 보니까 우리 국내에서 소개된 요약본 이상을 가는 의미가 있는, 그거보다는 사실은 훨씬 더 신랄한 그런 논평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체 내용을 여러분한테 소개 좀 드리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8월 25일 날 나온 거고, 이게 이제 그 기사의 제목이고 밑에 붙은 사파예요. 이 범위는 아시아판인데, 인터넷 아시아판이고, 반얀이라는 그런 섹션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무기명으로 뭐 칼럼니스트나 특파원들이 관련된 기사를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무기명은 이 반얀이라는 섹션에서는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제목은 뭐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이제 기본을 좀 더 배워야 된다. 상당히 뭐 신랄하죠, 제목부터가. 근데 사파는 보면은 뭐 독일 쪽에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한 사파라고 해요. 예. 자, 이거 대문 사진에 있는데, 이게 영국 거라는 것한테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기사가 더 이코노미스트라면 상당히 유력한 세계적인 잡지입니다. 아마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 어디서에도 많이 자주 접하셨던 그런 잡지예요. 지명도 상당히 높죠. 저는 여기서 주목하는 게 이 영국 것이다라는 게 주목이 가요. 영국이라는 거. 예. 자, 저 이코노미스트라는 지명도 있는 잡지가 이런 신랄한 기사를 실었다는 것은 전 세계 비즈니스계에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크게 준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 정도 되는 수준의 잡지예요. 근데 영국이다. 최근에 우리 영국이 작년, 재작년, 최근에 걸쳐서 우리 한국에 대한, 한반도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한국과 친해지기 위해서 또 남북이 친하게 지내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 모습들이 간접적으로 포착이 돼요. 여러분도 많이 보신 분들은 아마 계실 겁니다. 영국 남자 구독자가 다 그마치 529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유튜브 채널이죠.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저도 가끔 보는데, 이거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엄청나게 그 지명도가 높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영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같이 도와주고 있다. 그 양쪽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섭외하기 어려운 그런 사안들이 종종 등장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영국에 가서는 영국 현직 군인이 등장을 하죠. 그 군부대를 방문을 해서 거기서 한국 뭐 음식 먹방을 찍죠. 그리고 그들이 다시 영국 국방부의 허락을 받아서 한국에 와서 한국에 있는 뭐 특전사 부대로 보이는 부대에 가서 같이 게임도 하고 공동 촬영을 해요. 이런 거는 양쪽 정부가 관여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것이다. 자, 그렇게 봤을 때, 뭐 우리나라 유튜브 채널에도 우리 정부 관공서에서 관여하는 게 이게 좀 불법이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유튜브에 지금 모든 의견이 유튜브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잖아요. 대규모 방송, 인터넷 방송뿐만이 아니라 대규모 방송, KBS, MBC, SBS 전부 다 유튜브를 통해서 채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부 당국자들이 그들의 예산을 가지고 자기 나라에 대해서 홍보,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합법적인 선 내에서 지원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도 뭐 한국관광진흥공사 같은 데도 있고, 또 드러내놓고 하지 않는 데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뭐 증거는 없죠. 그렇지만 영국 남자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지만 영국은 이거 말고도 몇 개 더 있어요. 그 움직임이 가장 체계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예. 영국 남자 여기 나오는 영상들을 보면 한국과 영국이 참 많이 가까워졌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 영국이 그들의 대표적인 경제지에다가 저런 기사를 실었다는 거. 저는 그런 각도에서 이걸 한번 또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예전에도 썼던 건데, 블룸버그에서 나왔던 6월 3일 날 영국은 남북한 동시수교국이에요. 예,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남북에 다 대사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수교 기념해서 북한에서 이제 북한의 법적인 북한 헌법의 대표사 명의로 영국 여왕한테 축전을 보내는데, 이번 2022년 6월 3일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는 김정은 명의로 축하 편지를 엘리자베스 여왕한테 보냈다는 겁니다. 이때와는 다른 제스처라는 것이죠. 얼마 안된 거죠. 자, 그전에는 작년 같은 경우는 또 북한의 국경일날 엘리자베스 여왕이 김정은에게 축전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때 축전을 보낸 게 별스러운 일은 아니에요. 매년 축전을 보냈다고 해요. 그런데 이번이 작년이 2021년 9월 14일 영국 텔레그래프 보도인데, 이게 이제 예년과 달리 좀 독특했던 이유는 이 축전의 내용을 북한이 공개를 했다는 거예요. 자, 두 관계가 물어있고 있다는 것이고, 최근에 7월 17일 MBC 보도를 보면은 이 주한 영국 대사인데 콜린 크룩스라고 북한 대사로 있다가 한국 대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뜬금없는 인터뷰에서 지난번 트럼프와의 종전협정 이 막판에 무산된 거에 대해서 북한의 상황을 소상히 설명해요.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즉 이런 얘기처럼 들려요. 북한이 참 진심이고 또 코로나도 생각만큼 그렇게 창궐하지 않았다 라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렇게 차분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줘요. 제가 제 채널에서 종전선언 말씀,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꾸준히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그주 당사자는 북한하고 미국이죠. 미국의 외교 정책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앵글로색슨 국가들이죠. 미국도 본질적으로 그렇죠. 그 주류가 영국에서 왔으니까. 영국, 호주, 뉴질랜드, 미국. 그 중에서 미국의 가장 많은 발언권을 행사하고 또 미국의 외교적인 행보에 가장 적극적으로 발맞추는 게 영국이에요. 그런 영국이 저는 한반도 남북관계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뭔가 미국보다는 선행적인 행동을 하고 있으며, 미국보다 한발 앞서서 미국을 북돋우는, 격려하는, 미리 예견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봐요. 즉 한국하고 친해놓고 싶다. 이런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이코노미스트 오늘 소개해드릴 그 기사도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영국만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거는 이 사진은 금년 2월 14일 날 당시 서욱 국방장관이 프랑스를 방문했는데 프랑스 상원의장과 면담하는 사진이에요. 이때 서욱 국방장관이 여러 나라를 방문하는데 프랑스를 방문한 게 언론에 보도된 이유가 이거예요. 왜냐, 1월 5일 날 프랑스 상원이 그 우크라이나 전쟁의 위협 때문에 프랑스가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도 한국의 종전선언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을 했어요. 바로. 그러면서 국회에서 정부에다가 이런 결의안을 보낸 거죠. 이렇게 프랑스 정부는 한국 전쟁 당사국이 종전선언을 채택해서 전쟁 상태를 공식 종식하고 한반도에 평화 체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외교적 이니시티브를 취하라. 이렇게 의회가 마크롱 대통령의 행정부한테 요청한 겁니다. 다른 일로 바쁜데 그때도 아마 이게 좀 특별한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뭐 주말이었던지 뭐 그런 게 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정확하진 않은데 왜 이렇게 나서겠습니까? 이게 프랑스의 국익에 크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영국은 언어적인 면에서 영어가 프랑스어보다 우리한테 훨씬 가깝죠. 그리고 미국에 하고 친하죠. 프랑스어보다는. 좀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자, 이 정도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면,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도 우리 종전선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는 더욱더 관심이 많겠죠. 그건 예전에 다른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하죠.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되는 북미 간의 종전협의는 전 세계적인 관심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서 각자의 의사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영국은 그걸 활발하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뭐 내용이 있고 밑에 그대로 제가 번역을 모든 걸다 옮겼어요. 옮겼고 의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야만 의미가 살기 때문에. 자, 그럼 첫 부분 읽어볼게요. 자, 아까 이제 기본을 먼저 배워야 된다 이런 제목이었죠. 보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은 굉장히 권위적인 모습으로 비춰졌다.
얼마 전에 취임 100일 기자회견 했었잖아요. 8월 17일 날. 그 정책 목표와 그간의 100일간의 성과를 빠른 속도로 읊었는데, 예. 그가 대선 기간에서 보여준 나는 쇼를 하지 않는다. 에 부합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살짝 비꼬면서 시작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런 기자회견에서 보여준 모습은 추진력과 돌파력으로 이렇게 비추어졌기 때문에 윤석열이 지난 3월 달 대선에서 승리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새로운 이미지였다. 이런 부분이 기존 정치인들과는 대변되는 모습이었고 사람들이 거기에 희망을 가진 부분이 있었다. 그게 승리한 요인이 되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윤석열의 전임자인 문재인은 정치 경험이 많은 노련한 인물이었지만 윤은 당선 1년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거친 면이 많았던 검사였다. 대통령이 된지 3개월이 되었는데 대선 기간에 그의 장점이 됐던 저런 부분들이 금방 단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미 정치 경험에 부족한 것이 벌써 그에게 큰 짐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낮은 지지율, 20%의 낮은 지지율이 한 4, 5주 계속되고 있죠. 낮은 지지율을 보여주는데, 사람들은 그의 교육, 경제, 정책 자체도 싫어하지만은, 사실은, 윤석열이 보여주는 제왕적 모습에 혐오감을 느낀다. 이것은 거의 직역에 가깝습니다. 아주 부정적인 단어를 선택해서, 이 논평에 썼습니다. 출근길 도어 스태핑으로, 개방적인 모습을 연출하려 했지만, 실상은, 윤이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라는 사실만 부각되고 말았다. 말을 뱉을 때마다 가랑비에 옷 젖는 격으로 부정적 인식이 계속 누적되고 있다. 자, 윤의 낮은 지지율은 그의 정책 추진 동력을 떨어뜨린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죠. 윤이 무능력하다, 그리고 오만하다는 인상을 받은 국민들과 언론은 윤이 무엇을 제시하더라도 가장 부정적인 것을 떠올리게 되었다. 한국의 속담처럼 윤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다. 현재 이제 윤석열의 국정 지지율은 20%대로 계속 한 달이나 한달 이상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여기 언론, 최근에 기자들의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가 됐었죠. 크게 주목은 받지 않았지만 10%였습니다. 10점 몇 퍼센트였어요. 일반 국민들의 지지율의 절반이 안 됐어요. 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네. 그 다음,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지금 윤에게 필요한 사람은 문재인 정부의 탁현민 같은 사람이다. 탁현민은 문재인이 대중에 노출되는 모든 이미지를 조절한 사람이다. 문재인이 뱉는 말이나 찍힌 사진이 문이 등장한 이벤트와 딱 맞아떨어지게 조정을 해준 사람이 탁현민이다. 윤은 늦게나마 이 사실을 깨닫고 앵커 출신 김은혜를 홍보수석으로 등용했다. 자, 정치인의 평가는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 논평이 상당히 깊이가 있다. 우리나라 논평에서 잘 보지 못하는 그런 깊이감이 있다. 입체감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전체 번역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정치인은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윤이 임명한 사람들이 계속 부적절함을 노출한다. 검찰 출신도 많고 장관 후보 4명이 중도 탈락했다. 여러 경우에 있어서 인사 검증이 부실했는데 윤은 그러한 지명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한다. 그 다음도 아주 좋습니다. 그건 검사의 발언이지 정치인의 발언이 될수 없다. 이게 상당히 좋았던 문단이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이 핵심을 정확하게 잘 찔렀고 국내 언론에서 이렇게 정리를 잘하지 못하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아마 계속 이어 좋은 내용이 이어집니다. 네. 낮은 지지율에도 윤석열은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는 말을 반복하는데. 자, 김은혜가 새로 자리에 들어왔으니까 김은혜가 부족한 부분, 윤석열에게 이런 걸 일깨워줘야 된다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김은혜는 대통령한테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 뭐냐? 대통령은 따르는 게 아니라 제시해야 되는 사람이다. 이거 참 대단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리더잖아요. 리더의 어원이 뭡니까? 리더. 앞에서 끌고 가는 길을 캐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뒤에 사람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듣기는 좋지만 대통령의 자리에서 해야 될 행동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예.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대통령이 해야 되는 일이다. 자,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길 때 윤은 그것을 잘 하지 못했다. 결정은 어려운 결정을 내렸는데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죠. 네. 어려운 결정이라는 것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내용도 참, 의미심장하죠. 윤석열은 심지어 좋은 정책을 잘 설명하는 기술도 습득하지 못했는데 인기 없는 정책을 국민한테 어떻게 납득시키겠는가? 자, 여기서 제 사견을 덧붙이자면은, 저이 말에 동감을 하고, 인기 없는 정책을 그러면 납득을 시키겠는가라고 의문을 제시했는데, 그럼 인기 없는 정책을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지 않을까요? 이미 인기 없는 정책을 많이 추진하고 있어요. 단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한테 말을 이렇게 한마디를 더 보태가면은, 인기 없는 정책을 소통 없이 밀어붙이는데, 국민들이 저항해도 나는 간다. 이것이 한마디 더 저한테 기회가 된다면 써붙이고 싶은 말이에요, 여기에. 예. 자, 그것이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이 어떻게 흘러갈지. 지금 종전선언 분위기로 인해서 한반도 동북아 그리고 세계 전체 정세가 흔들리면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 마당에 훨씬 더 도전적인 과제가 많아요. 국민들하고 소통해야 되고. 그런데 본인의 성향은 이러한 것이죠. 이 칼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것이 잘 해결되기는 어려운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밖에는 안 봐지는 것이죠. 네. 자, 정치인으로서 무작정 들이대면 초보자처럼 보이고 또 너무 뒤로 물러서기만 하면 자신이 없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둘을 한꺼번에 하면 완전히 아마추어다. 네. 이걸 누굴 비난하는 것이라고 적시하진 않았지만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낸시 펠로시를 미국 하원 의장이었죠. 미국 의전서열 3이고 또 권력 승계순위 3이죠. 펠로시를 안 만난 이유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다. 이거 제가 했던 지난번에 들었던 말씀하고 똑같아요. 차라리 안 만날 거면 아예 안 만난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야 돼요. 그것도 뒤에 흘러가는 정치적인 또 외교적인 입장이 무엇이든지 간에 미국과의 알력이 무엇이든지 간에 펠로시를 안 만나기로 했으면 계속 안 만났어야 돼요. 그리고 국회의장만 딱 만나게 끊었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우왕좌왕했잖아요. 그걸 그대로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잘 설명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하더라도. 예, 그럼 겉으로 그게 노출되진 않았어요. 국민을 불안하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예.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를 뒤로 잘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됐을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또 입장을 바꿔서 펠로시와 통화를 함으로써 논란을 자초했다. 말 그대로입니다. 자, 그리고 초등학교 조기 입학 정책을 발표하고 박순애가 사임을 하는 과정도 이와 같았다. 쉽게 더 설명 잘할 수 있는 부분인데 긁어부스럼을 만든다. 없는 욕까지 만들어서 먹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 과정에서 누군가가 조언을 했다면 그 문제들이 촉발시킨 그런 부정적 파급 효과를 훨씬 더 줄일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네. 자, 칼럼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윤의 출발이 좋지 않다. 그냥 인기만 없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는 다수당인 야당을 상대해야만 하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그리고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을 제대로 장악도 못하고 있다. 대통령실을 재정비한다고 했지만은 아직 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은 공석이다. 깨끗하고 역량 있는 사람을 외부에서 빨리 데려와야지 여론을 달래고 돌릴 수 있다.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전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은 상당히 부족하다. 늘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충고를 하나 하자면 규칙을 깨기 전에 기존의 규칙을 먼저 배워라. 자, 오늘은 이상 8월 25일 경제 주간지, 유력 경제 주간지죠. 더 이코노미스트 전 세계적으로 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은 논평을 하나 소개시켜드렸고, 그게 유럽 국가, 그중에서 특히 영국이 현재 한반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는 시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